자, 지금 빨간색 점선은 치아의 레비알의 최정점. 최정점. 레비알 면에 있는 선 중에서 가장 튀어나와 있는 선이에요. 빨간 선이. 그래서 얘가 얘 역시 빨간 점선은 레비알 쪽으로 가장 튀어나와 있는 최정점이에요. 그리고 바꿀 수 있지 않을게요. 얘는 프록시말의 최정점이에요. 프록시말. 프록시말의 최정점이에요. 프록시말의 최정점. 보겠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자, 빌드업 했을 때 컨택 포인트. 그러니까 바깥 라인의 최대로 풍윤부는 여기죠. 빌드업 할 때 바깥 라인으로의 최대 풍윤부. 그러면 얘를 위에서 한번 볼까요? 평면적으로 2차원적으로 하긴 하지만 빌드업 할 때는 이 선이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정도에 될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따가 여러분들이 직접 빌드업 한 거를 보셔도 다 이럴 거예요. 얘가 컨택 포인트. 얘는 최대 풍윤부예요. 역시 컨택 포인트라고 할까요? 여기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빌드업 할 때는 그 살을 여기다 놓는데 여러분들이 딱 여기다 봐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 치아의 최대 풍윤부 컨택 포인트는 역시 같은 모양이죠. 같은 모양의 같은 부분이에요. 여기. 하지만 실제 치아의 컨택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 컨택 포인트 바로 앞에 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치아의 치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이 치아는 지금 모든 작업 자체가 버컬면에 치우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 치아의 바깥 아웃라인 자체가 버컬에 있다는 얘기고 이 치아의 바깥 아웃라인은 여기서 보여주기 때문에 깊이가 다르죠. 디지털도 한번 볼까요? 디지털? 여기가 최대 풍윤부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일 거예요. 이 치아는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깊이감이 다르죠? 자, 이거 지금 그린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든 치아는 얘보다 훨씬 넓어요. 훨씬 넓어요. 그래서 빌드업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버컬에서 작업을 할 때 요 두 개를 떨굴 때 절대로 모델을 붙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그매지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얘를 여기다 놓을 거예요. 얘도 여기다 놓을 거예요. 컨택을 메워버리면. 그럼 굉장히 넓어지는 치아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죠? 아무튼, 요게 달라요. 그런 다음에, 자, 제가 여러분들이 이 빌드업 할 때 2차원적으로 하긴다고 하지만 그건 완벽한 2차원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도 여기서 로브를 살리잖아요. 로브를 살리죠. 그러니까 버컬로 최대 풍률을 뽑긴 뽑죠. 그죠? 여러분들도. 자, 여러분들이 버컬로 최대 풍률을 뽑는데 그 부분은 어디다 해요? 자, 이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덩어리의 절반 여기에 여기를 딱 튀어나오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가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빌드업상에서. 그래서 요 덩어리가 보이게 하겠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요 덩어리가 보이게 하겠죠? 왜? 이론상으로 그 덩어리가 보여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작은 덩어리, 큰 덩어리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거 뭐라 그래? 풍용부라고 할까요? 근데 얘를 볼까요? 얘는 어디가 튀어나올까요? 얘는 좀 달라요. 얘는 레비알의 최대 풍용부가 이렇게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라 저 선을 감싸는 얇게 최대 풍용부가 디스탈도 이렇게 돼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돼요. 왜냐? 자연치라는 거는 로브가 있어요. 그죠? 똑같은 모양의 로브가 있지만 우리는 로브를 표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살을 많이 줘요. 그죠? 그래서 막 사진 찍는 사람들 보면 로브의 살을 겁나게 사진에서는 엄청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꾸짐과 동시에 얘가 확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자연치는 그렇잖아요. 로브가 살아있는데 로브에 살이 없어요. 살이 없는데 살이 있는 게 3차원. 살이 있어야 살이 보이는 게 2차원.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죠? 자, 조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텍스처예요. 텍스처. 저는 그걸 이제 이너 라인이라고 하죠. 이너 라인. 보세요. 자, 이너 라인이라는 뭐냐? 이너 라인이라는 건 무엇이냐? 볼게요. 세 개의 로브가 있죠. 로브와 로브의 경계란 말이에요. 로브와 로브의 경계. 로브와 로브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쏙 오목하게 파이죠. 그게 음영이 되는 거예요. 이너 라인은 음영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풍용부, 정점, 얘네들은 다 양형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있는 것처럼 하려면 이 음영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음영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빌드업 상황에서도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 자, 이너라인은 늘 겁니다. 빌드업 상황에서도 이너라인은 늘 건데 자, 미지알과 디센트럴 사이에는 얘 자체가 작고 뚜렷하기 때문에 홈이 깊게 파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컨터링 할 때 이런 식으로 팔 거 아니에요. Y자 또는 V쉐입을 그려주고 이 깊이가 상당히 깊어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순면이 오목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디스탈 보세요. 디스탈도 여기가 있지만 깊지 않아요. 절대로 깊지 않아요. 깊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디스탈하고 센트럴하고 연결된 것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 봤을 때 2차원적으로는 이렇게 그려요. 근데 입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적으로 첨각을 2차원 쪽에서는 이너라인 자체가 첨각에서 시작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입체에서는 네. 이 포인트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덩어리가 보이죠? 그런데 왜 정점이 여기까지 끝나지 않느냐? 아, 예, 이 로브 여기가 이런 덩어리가 아니라 정점을 찍고 완만하게 내려오는 덩어리예요. 완만하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이렇게 그리는 거는 얘네가 이런 덩어리란 얘기예요. 얘는 완만하게 내려요. 그래서 중심점을 둘러싸고 얘가 딱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고 이걸 이렇게 낮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살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얘는 이해가요? 여기 이렇게 깊게 갑니다. 깊게. 알겠죠? 자, 디스탈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역시 이렇게 살짝 오죠? 살짝 온단 말이에요. 역시 정점을 여기에 찍고 완만하게 간다. 완만하게. 하지만 바로 센트럴 치고 가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죠. 바로 센트럴 치고 가기 때문에 이해가죠? 음영이 거의 없는 것처럼 되겠다. 하지만 제일 튀어나온 부분은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디스탈 로브가 자체가 덩어리가 커야 돼요. 그죠? 2차원 쪽에서는 이 디스탈 덩어리를 버컬에서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 치아에서는 이 디스탈의 덩어리가 큰 거를 어디서 보여주느냐? 프록시말이 보여줘. 버컬과 컨택 사이의 공간이 깊죠? 훨씬? 미지열보다? 이 살이 보여줘야지 얘가 훨씬 크게 보여줘. 버컬에서 크게 보여주면 덩어리가 일반하게 보여요. 그럼 밸런스가 안 맞죠? 디스탈이 큰 건 맞지만 절대로 얘가 버컬에서 크게 느껴지면 안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끝에 넘어가는 거. 이것도 역시 이 빨간 실선이 정점이고, 빨간 실선이 정점이고, 절단 끝으로 살짝 강화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플랜의 시작점. 3플랜의 시작점. 근데 이거를 표현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리고 보세요. 자, 이 감겨져 있는 부분이, 자, 미지알 반부가 짧죠? 약하죠? 디스탈 반부로 갈수록 낮아지면서 넓어지죠? 커지죠? 디스탈이 훨씬 커지죠? 이해가요? 이거마저 디스탈 메지알 법칙을 들어가요. 아셨죠? 자, 이거를 해야지, 이걸 해야지 이 치아 전체가 컨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컨터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안 하고 얘만 하니까 실제적으로 컨터를 만들기 위해서 열을 직선적으로 해버리고 치관을 더 빼죠. 그러니까 오버 컨터가 되죠. 여러분. 그렇죠? 자, 컨터링 할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캡까지 쟀을 때, 제가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캡부터 보초를 완벽하게 글레이징까지 여러분이 쟀을 때 제일 얇은 부위가 좀 독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0.8에는 끝내야 돼요. 0.8m 아닙니다. 끊었어요. 미리예요. 0.8mm에서 끝내야 돼요. 1mm도 환자들은 오버컨터로 느껴요. 그렇게 하려면 얘가 필수죠. 근데 요거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도 없어요. 얘가 있어야지 0.8, 0.7, 0.6에서도 이 치아가 3플랜이 확실하고 컨터가 넘친다고 느끼는 형태를 갖게. 제 자랑은 아니죠. 전 0.6까지 해봤어요. PFM. 그거 완성하고 원장하고 싸우고 거래 끊었어요. 얘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원장 아니죠. 티치스트. 보철 두께가 이렇게 얇으면 깨지지 않아요? 그럼 프랩을 많이 하든가요? 했더니 오, 자존심 상해. 근데 쉐이드가 이상했어요? 얇아 보여요? 아니요. 그 세팅하지 마세요. 가져갈게요. 이게 형태의 비밀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금 여기 한 말씀 드린 게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형태. 맞죠? 제일 기본적인 거는 살이 없어도 살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태까지 사람들은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무조건 살을 넣었어요. 그래서 오버컨터. 모델상에서는, 사진상에서는 굉장히 그럴듯해. 구강 내에 꽂자마자 환자들이 불편해요. 또는 크게 확 튀어버린다. 왜? 양형으로 갔기 때문에. 형태에서 중요한 게 얘는 양형으로 갔기 때문에, 양형으로 살렸기 때문에, 형태에서 양형으로 작업을 하면 이 치아는 구강 내에 꽂았을 때 훨씬 커 보이고 훨씬 튀어나와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작업 자체에 제가 말씀드렸죠? 음영으로 해요. 저는 음영으로 해요. 실제적으로 치간의 보철의 두께가 얇아지고 꽂을 때 확 살아나. 치아랑 똑같이 부분이 딱 살아나. 딱, 딱, 여기가 딱. 봐봐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 내 주황색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렇게, 이렇게. 얘가 이렇게 아웃라인, 골자가 딱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시야가 여기만 박혀. 그러니까 얘의 넓이는 여기지만 얘로 읽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읽히겠죠? 최대, 여기 정점?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보여주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보여주니까 다르죠? 그 다음에 덩어리 느낌? 이 사람들은 튀어나오겠지만 난 덩어리 느낌 어디서 음영을 할 땐 프록시마리 보여줘. 프록시마리 안쪽에서 보여줘 덩어리를.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 있지만 나온 것처럼 보여. 이게 음영으로 작업하는 거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자, 유럽이든 어디든 포슬린 선진국 가면은 형태 자체를 다 음영으로 하지 양형으로 하지 않아요.
양형으로 하는 사람들이 2차원적인 거야. 2차원적인 거. 이해가세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유력 포슬린 책 보면은 음영에 관한 말을 엄청 많이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만 직관적인 거. 질문이 있으면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 딱 본능적인 거. 이 양형으로 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또 중요한 특징이 이제 보세요. 지금 음영으로 작업하는 거 들었어요. 저 형태를. 이거 진짜 각인하고 있어야 돼요. 아, 이런 거는 아무튼 잘 찍고 있지만. 나도 이 동영상을 막 풀고 싶지 않아. 자, 그런 다음에 자, 또 하나의 음영이 있습니다. 자연치알. 또 하나의 음영. 자, 지금 보시면 모든 것들이 로브가 세로로 섰기 때문에 주름 자체, 텍스처, 이너라인이라고 그랬죠. 이너라인 자체가 다 세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세로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일하게 딱 깊은 가로의 음영이 있어요. 가로의 음영이 있어요. 자, 그 놈이 무엇이냐? 바로 미지알 허리에서 디스털 허리로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자, 미지알 허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음영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 음영. 자, 이 음영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 왜 자연치에 미지알 허리에서 디스탈 허리로 가는 음영이 있는지 저 몰라요. 그거는 치스트들이 연구해야지. 왜 제가 연구해야 됩니까? 아무튼 쟤는 이걸 발견했을 뿐이지. 왜 그런지 모르자. 자, 식물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면 뿌리, 관에서 분개하기 시작했죠. 근데 분개하는 우리가 쭈쭈바 생각했어. 쭈쭈바. 쭈쭈바 관으로 이루어졌죠. 근데 딱 따면 얘네 지금 퍼처럼 나오잖아요. 누른 그 포인트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붕괴하는 데는 지금 얘는 입체적으로도 이렇게 주죠. 옆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 겁나 큰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허리부터 얘네들이 갑자기 혹 좁혀지면 시간이 되잖아요. 관이 되잖아요. 잎사귀가 되잖아요. 줄기에요. 혹. 그럼 얘네가 원래 양은 똑같겠죠. 질량 보존의 법칙. 저 또라이입니까? 아니, 만약 그 질량은 유지될 거 아니에요. 날아갔겠습니까? 농구학도인가? 그렇죠. 원래 이렇게 뚱뚱했다면, 관이었다면, 여기서 탁 눌렀다 하면 같은 양이지만 팍 펼칠 거 아니에요. 척수의 폭은 좁아지면서 대신 넓어질 거 아니에요. 질량 보존이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펼쳐지니까 그 경계가 음영이 생겨요. 그리고 이 음영의 깊이가 약 10개이지. 아시겠죠? 약 10개이지. 아, 물론 사람마다 20개이지 되는 사람도 있겠죠. 더 펼쳐지는 거야. 이런. 조개 만드는 사람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하면은 형태 일반적인. 일반적이지 않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가 작업하면서 살이 없지만 컨터를 충분히 보여주고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모델상으로는 밋밋해 보이지만 구강내에 꽂았을 때 완벽하게 확 만개하는 치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모델상에서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꽂았을 때 환자가 우와 감동할 수 있는 모양을 하셔야죠. 아시겠죠? 질문 있으세요? 그럼 제가 데모 보여드릴게요.